1, 2세트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군요. 더가 나오고. 네. 아트록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이드 주도권을 케넨이 뺏길 여지도 여전히 있고 라인전에 조금 더 손해볼 여지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1, 2세트는 그냥 선에 넘게 부셔버렸거든요, 제우스가. 자, 바드와 케넨. 자, 그러면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웨이브 게이밍과 T1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문제는 동선상 케넨의 위치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호응을 잘해놔서 아, 이게 저희 선수 입장에서 답답했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체력관리 안 되면 네, 갑니다, 이거. 아, 퍼블! 진짜 제우스 오너. 특히 오너 선수가요. 그래서 바텀 쪽에서 더 넘어가면서 근데 이게 캐리하고 한 번 캐리하고 이는 하나 더 있고 네, 정면 스타트! 커버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쵸, 웨이웨이? 아, 벨베스까지 아예 확실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캐넨 6렙 전엔 둘이 잡기 어려우니까 저 이건 뭔가 비상 들어갔어. 아, 3명! 근데 6렙 맞다, 이도 빨라지긴 오. 했는데 왔다 갔다 위아래 맞췄어요. 예. 웨이버도 침착하게 스킬 써서 그렇습니다. 설계도 좋았고요. 여기서 좀 성과를 낸다는 거는 기분이 괜찮죠. 네. 위쪽 인원을 많이 투입한 만큼 그러면 타워 긁고 용까지 챙겨줍니다. T1이 기존에 했던 게임들보다는 조금 빡세긴 합니다. 지금 구도는. 자, 그러면 네, 발로 타도 있고 오너 아, 먼저 감찰하고 철집이 벽에다 그냥 이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도사이가 버텼어요. 했어요. 웨이웨이도 오긴 오는데 근데 이게 잘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위아래 주면 되고요. 오, 위아래? 자, 맞았어요? 아, 이런 위험해요? 왔고, 잡아버리고 자, 온 와요! 워낙 위로 와서 네, 그래도 캐리아가 백업하면서 이기는 했고요. 바텀쪽, 바텀쪽 이걸 막아낼 힘은 일단 당장 없어서 라인 컨트롤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탑과 미드 밀면서 손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 마요시가 네. 상대가 좀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그런 와드 위치나 이런 시야설계는 웨이브가 잘 돼 있긴 합니다. 아, 그렇겠죠. 아트는 걸어서 내려오고 캐넨은 여차하는데 리턴 한번 풀렸는데 라칸이 들어가고 매역 한번 걸었고 벨베스를 퍼뜨릴 수 있나요? 네. 맞춰놨거든요. 부착국에 웨이브를 하강에 가운데서 그리고 더 차이 분리됐어요. 더 차이를 끌어주는 게 되나요? 전면은 없고 쫓아가서 데미지 한번 더 들어 그래서 아 더블킬 와 이거 대박이네서 한번 더 쫓아가서 그리고 탑으로 순간이동 타면서 탑 쪽에서의 손실도 강제하고 있고요. 캐넨은 순간이동 써서 왔던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용까지 먹습니다. 자, 구마유씨가 반도 있고요. 가운데로 뚫어버린 상당히 기가 막힌 예, 오, 텔로 이 위치가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가요. 부여왕이 나온 상태라 네. 그냥 일단 한번 밀어내고 부여왕을 빼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아지를 주잖아요. 어? 3명 얼었는데 이게 결국 아지력 궁이 없어서 바로 스킬 뽑고 제우스 위치 확인. 예, 그럼 또 정격이 치겠죠. 이게 캐리하는 위 아래는 그렇죠. 제우스 이게 사실은 어쨌든 서로 할 말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웨이브가 안쪽으로 들어가기에 부담이 너무 커서요. 자, 캐리아가 캐리아가 다운 열고 안으로 한번 파고 들어왔어. 그 형도 터지긴 했는데 제우스 들어왔어. 다시 삼격까지 더 세게 더 세게 터졌고요. 버티면 페이크가 들어갔어. 타워 위험해요. 타워 위험해요. 1로 아이고 페이커 미끄러 페이커 페이커 왔다 잡았다 페이커 페이커 아니 그래도 웨이웨이의 반격 예 그 많은 사람이 또 제압을 했고요. 예 데베스가 또 부족하고 먹고 있으면 좀 이상할 뻔했는데 그러는 거요. 자, 그런데 현재 길게 길게 싸우면서 큰 이득을 받고 페이커 3-3으로 바뀌었습니다. 3-3 좀 말씀하신 대로 누가한테 던져 들어갔고 최대한 그래도 좀 붙여다니면서 네. 사이드에서 네. 그래도 아칼리 한번 억제해보고 싶은데 버샤이크 한 번에 가졌어요. 버샤이크 잡아줍니다. 잡았고요. 그리고 결국에 또 페이커를 오히려 이거 들어갔어. 아니 어디서 부탁을 드릴라 그래. 왜 이거 들어갔어. 페이워드가 T1 그쵸? T1 같은데요. 지금 웨이브 휘청휘청 거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나 일보 직전 네. 내 세 명 잡고 휘청휘청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 그나마 뭐 라이트가 눈에 쓰고 뭐 201이나 바루스가 제압 걸렸다. 그리고 이것도 깨고 싶다 근데 깨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게 기업들이 낫다는 말씀. 네, 그래 그래 깨다면 깨라 그래 깨. 뭐 먹는 거 있어야죠 웨이브도. 샤오가 혹시 뭐 공 들고 뭐 해보려고. 네. 그리고 어설프게 쓰면 우리 쪽 광역 스킬들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네. 아 이게 또 오너 들어오고 네. 페이커도 왔어요! 그리고 페이커 이런 그리고 위쪽 크리스프 잡았고 오지만 바루스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웨이웨이!
가오리 모드라서 강림 모드라서 이거 진짜 어떻게 네. 그래도 라이트가 집중력 있게 카이팅 하는데 그동안에 사우요 사방에서 사방에 페이커들 짧게 왔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라면 라이트 잡았어요. 이러면 웨이버 다운! 네! 사실상 쓰러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웨이버! 그렇죠! 이거 더블킬 상대편 다 잡았습니다! 레프리 이거 경기 진행 가능합니까? 그런 어려운 미션을 현재 웨이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드가 궁이라도 한번 던져봐요. 아 궁이라도 아, 승질나니까 한번 던져봐요. 그렇죠. 그냥 그 용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라이트가 희망인데 이건 라이트가 죽더라도 제한 먹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아 원래? 죽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거 그래서 제우스를 놀자. 제우스를 제우스가 핑크색이에요. 네이드 이걸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든 잡아. 어떻게든 잡자. 그냥 잡으면 네이드 네이드 그래서 안 돼요. 더블 킬 네이드 안 된대요. 공대 전멸! 웨이버 이념적으로! 네. 이념적으로! 공대 전멸! 공대 전멸! 그렇습니다. 잘못 오더 남았습니다. 잘못 아니 그래서! 자, 이러면 가는데요! 페이커의 네 번째 우승이! T1의 네 번째 우승이! 세우스 오더 구멘트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 고맙습니다! 페이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방금에서 황진 재림을 선언합니다. 네, 절벽에 핀을 꽂힐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이 로스터로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T1은 우여곡절 끝에 그 간절함으로 선수들 그리고 팬들의 입가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아 물 생각하면 좋아. 맞아. 야 좋은데 좋은데? 아 부진아. 좋아. 안 죽어. 에메코 천천히 봐봐 각 좋아 바루스 맞아 바루스 더 할 거 없어요 여기 미드 탭 해봐 이거 잡고 에이 미드 탭 나이스 에이스인데 아 이렇게 됐다 얘들아 수고했어 자기도 수고했어 얘들아 형제들 고멜그린이 왜 이렇게 잘하? 고멜그린이 잘했다 아 수고많다 진짜 아, 진짜 이거 우승이냐? 고생했다. 너 우승 맞지? 아, 나이스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네. 진짜 우승 맞습니다. 그렇습니다.